XSFM입니다. IDWK GNP와 GDP, 올라가는 경제수치가 몸으로 통장잔고로 느껴지시는 분 몇이나 계십니까? 제주도의 가치가 오른 것이 제주도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 이걸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으로 경제수치만 오른 타이완은 집을 구할 수 없고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헬조선이라 부르듯 자신들이 사는 곳을 귀신섬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타이완 이야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지난 회에 레인이걸 이준행 선생이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던졌고, 테러방지법이 처리가 되면서 다들 3월 6일, 3월 5일부터 예언했습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지금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를 테러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MBC, YTN, KBS 종편들을 통해서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라고요. 예측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녹음을 하는 동안에는 그 바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온 국민이 이세돌 9단에게만 관심이 있는 중입니다. 주말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70번째 시간 금요일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 말 없는데. 님 준비 좀. 인사말 좀 준비하고 그래요. 그 앞에 네가 얘기할 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주든가. 아, 나도 내가 뭐 말할 줄 몰라. 아, 그래? 그냥 각자 떠드는 거야. 방언 같은 거야? 각자 떠드는 거야. 그래.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거지. 우리 긴 대본 없잖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밤섬? 밤섬이고요. 우리 이사 갈라고. 밤섬 안 보이는 대로. 저는 이런데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 네. 네. 이거가 익숙해지기 전에 저는 끌어내려질 테니까. 저한테 큰 기대 마시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타이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유면상 PD도 인정했습니다. 판에 박은 듯 똑같다고요. 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요, 계엄이 좀 많이 길었고요. 네. 예. 그냥 바비 인형 삼아 세워놓는 야당조차도 없었고요. 국회의원을 뽑을 일이 없었고요. 네. 마치 무슨 뭐 도요타 같은 대기업처럼 국회의원이 종신재직을 하는 바람에 아, 도요타까지 갈 것도 있나요? 바티칸 같은 느낌의 타이완 의회 상황, 타이완 정치 상황에 대해서 88년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탕탕절이 있었고, 두 번째 쿠데타가 있었고, 두 번째 쿠데타를 뒤엎기 위한 시민들의 혁명이 있었고, 그것이 매우 큰 역할을 해서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선까지 대한민국은 그쯤, 대만은 계엄령이 방금 풀리고 이제서야 야당이 생길까 말까, 야당도 우리가 당이야? 하면서 자신들의 자아도스로 확립하지 못했을 민주주의가 그냥 싸게 형태 바라 한 정도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저수희강 환타와 함께 타이완의 오늘까지 설명을 어찌저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피어체크 오리지널 비오앤홉스 코스메틱. 나의 첫 정당 녹색당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 정당 광고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꼭 당신의 첫 정당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광고 문구입니다. 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피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스튜디오 숲 홍대점의 포토그래퍼 박소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건물부터 실내 장식까지 아름다운 자연광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스튜디오 숲 세트에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나려 노력하는 촬영장의 분위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주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숲. 원전 대신 안전으로. 기후변화 말고 정치 변화를. 나의 첫 정당, 녹색당. 당원 가입 문의는 02737-1711. 대하 4극 오늘까지의 타이완 마지막 회 두 번째 정권 교체. 오늘까지의 타이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시간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제스의 철권 통치를 이어받았던 장진거가 지쳐 죽었습니다. 리터럴리 사망하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물론 뭐 소개해주세요. 그 물론 뭐 병환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죠. 예, 예. 누군가가 막 병환인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 수액을 뽑아버리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막 여기 당뇨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탕을 막 넣고 막 입에다가. 뭐 어쨌건 환타님 소개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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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희강 환타께서 오늘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진고는 이제 죽었어요. 장진고의 후계자는 리덩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식 네. 한자로 읽으면 이등휘죠. 이등휘. 예, 우리 이때만 해도 뭐 이등휘라고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칼같이. 예, 요즘은 쓰는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요. 네, 리덩휘. 리덩휘. 국민당 출신이기는 한데 본성인이에요. 네.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거기다가 또 리덩휘는 특이하게도 교토 제국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학파예요. 본성인의 일본 유학파. 죽어야 되죠? 그냥 그러니까. 정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산 사람 네.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정현 느낌 살짝 나고. 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현의 케이스는 이게 우리가 저 총선 전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정현의 케이스는 그쪽 동네에서 좀 차별과 따돌림을 당했다 할까?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정당 선택을 이끌었다면 리덩휘의 포지셔닝은 정치인으로서도 엘리트인데 그렇죠. 네. 예, 정치 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분길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김덕룡이나 박계동 정도로 아차.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이 양반은 거기다가 타이완 공산당이 잠깐 있었는데 거기 가입했던 적도 있어요. 당연히 뭐 228 사건 혹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본성인 엘리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에 죽었어야 마땅한 운명인데 눈치 빠른 아버지 덕에 이 빼돌리기 신공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아, 예. 그 시기를 피하죠. 네. 원래 군대 잘 펴주는 아버지가 있지요. 네. 진짜로 이제 그 또래 중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엘리트예요. 본성인 출신인. 처신 잘하기가 뭐 거의 리콴유급이군요. 그렇죠. 네. 국민당에 입당한 거는 1971년인데 이미 이제 입당 당시 이제 신원조회를 해요. 국민당은 얼추 이제 뭐 이제 어려웠던 중국 혁명 시절에 생겼던 정당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일본 유학 경력, 공산당 가입 이력 다 밝혀지는 거죠. 네 이놈 박정희.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속까지 당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수모 끝에 국민당에 가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좀 본성인으로서의 차별 혹은 이제 일본 유학파로서의 마인드 같은 것들이 네. 조금 장진구의 후계자로서 리덩이가 보일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한다고 할까요? 아하. 네. 이 차별을 자신을 차별한 사람들에 대한 협조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서운 거죠 이게 진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장제스 시절에는 이제 아빠 국부 시절에는 그냥 뭐 겨우겨우 국민당원 직이나 유지한 인물이었는데. 아, 국부부 시절. 예. 네. 근데 이제 아들 국부 시절이 되면서 장진구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네. 1978년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하고요. 수도시장이면은 이 나라에서도 장관급쯤 되겠네요. 그렇죠. 예. 71년에 입당이니까 입당 7년 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어맹포급의 빠른 성장. 그리고 장제스가 75년에 죽으니까 이제 거의 3년 만에. 예. 그리고 81년 타이완성 주석에 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이완성 주석? 이게 뭐냐면 이제
타이완 중화민국은 어차피 모든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니까 타이완만 지배할 뿐이지만 우리도 이북오도민 뭐 이렇게 뭐 아 네. 이북오도지사처럼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실질적으로 타이완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이북오도지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완 성의 주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국가이자 하나의 주인 거예요. 타이완은 무슨 뭐 뚱 주석이 있고 뭐 네. 산둥 주석이 있고 산둥 주석이 있고 뭐 북경시 주석이 있고 그렇다 칩시다. 실권이 있는 사람은 타이완성 주석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랑 권력은 다 줬네요. 그렇죠. 장신공가. 그리고 84년 부총통에 오르면서 2인자가 됩니다. 진짜 2인자네요. 예. 사실 이 본성인 출신이자 일본 유학파인 리덩후이의 2인자 정치는 공산당 가입 경력도 있는 사람. 거기다가 당시 타이완 사람들에게도 아주 의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농담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심하게 앓던 이제 장진거 총통에게 이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국민당 이제 측근들이 물어요. 총통. 각하의 후계자 누가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장진공과 저장성 사람이거든요. 네. 뭐 쉽게 상하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거의 사투리를 쓰는데 그 동네 말로 니덩 후이 얼 이랬어요. 저장말, 저장 사투리로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포통화로는 뭐 덩이샤 이러고 많은데 조금 이제 다르죠. 했더니 이 리덩 후이 얼을 이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아픈 사람이 막 사투리로 말하니까 니덩 후이요? 이러면서 후계자가 되었다는 이제 개드립이 난무했을 정도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의외였던 일이죠. 자, 88년에 장진거가 죽고 리덩후이는 일단 총통권한 대행 임기가 있으니까 어찌됐건 네. 총통권한 대행으로 89년까지 직을 수행하고 1990년 이제 국민대회의 투표를 통해 간선제로 첫 번째 총통직에 오릅니다. 간선제 이때까지는 간선제였죠. 국민대회 의원들이 종신직이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같은 겁니까? 그렇죠. 예. 자, 그동안 숨을 죽이고 칼을 갈았던 걸로 보여요. 이 양반은 정말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 지금까지 거짓말이었다. 예, 정권을 잡자마자 변합니다. 짠! 예. 본성인 또 다 나가. 그렇죠. 뭐 한국에도 뭐 좀 비슷한 인물로 YS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굳이 대자면 그렇고요. 네. 뭐 그러니까 YS는 뭐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네, 그렇죠. 내가 권력만 잡아봐라. 민자당이 돼서라도 권력만 잡아봐라. 전단 사형.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김문수 이재호 같은 이제 대담한 호랑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내가 권력만 잡아봐라 계속 권력을 잡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 외에 별 생각이 없는. 운전대도 잡고. 내가 이재호 내가 권력만 잡아봐라 자전거를 늘 탈 테야. 그 외에 별 생각이 없는. 일단 총통원한 대행 때는 그냥 바로 그 장진거의 정책을 이행하고요. 자기가 실제로 뽑히자마자 간선제로 된 건 하지만 네. 이제 자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1991년. 동원 감난식이 임시 조관을 폐지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계엄 이외에 이제 이걸 포고령 형식으로 타이완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감난식이 임시 조관. 예,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국민대회 의원의 임기도 이제 연구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 헌법 기능을 하던 포고령이에요. 아, 법 위에 헌법 기관이군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본토 수복 전까지는 원래 이제 이거를 통해서 타이완을 통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대회나 입법원의 선거도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였죠. 말 그대로 임시기관인데 이 임시기관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곳. 네. 그리고 동원감난 임시 동원감난식 임시 조관이 폐지가 되면서 네. 이렇게 되자 자동적으로 국민대회와 입법원은 임기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도 연구직이긴 하지만은 매퇴 입법원 매퇴 입법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자동 갱신되는 구조였거든요. 자동갱신. 자동갱신이 중지된 거예요. 무슨 케이블 TV 계약도 아니고 우리 집에. 그렇죠. 아, 그냥 영군대 자동갱신 되던 것이 계엄이 풀렸으므로. 계엄도 풀리고 이 조항이 풀리면서. 너희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그냥 나와. 그렇죠. 새로 선거할 거야. 처음엔 이걸로 밀당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암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내 기반이 일정 부분 임시총통식 때 당내 기반을 가져요. 일단. 그랬겠죠. 예, 어차피 뭐 외성인이면 당내 기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제 새끼 국부가 좀 입보하는 애였는데.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1991년 국민대회의 의원 임기가 끝나고요. 네. 입법원은 1992년 임기가 중단되면서 자동 해산됩니다. 아. 원래는 이 의원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리덩후이도 처음에는 이걸 갖다 자기들이 스스로 해산해가지고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는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면서 여기서의 엄청난 보상이라 함은 연금요. 지금까지 연금 아 돈 아 연금 아 권력에서 물러나는 대신에 돈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걸 폐지하면서 어찌 됐건
이제 선거를 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여간에 뭐 돈이 뭐 얼마나 줘줘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어요. 예, 예. 아니 돈을 안 지어주고 이걸 폐지하면서 자동 해산을 만들어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딜을 하지 않고, 예, 예. 어, 딜을 아예 안 해버리고, 예. 내쫓았다? 예. 이야. 그니까 거의 YS가 하나회 날린 것과 거의 비슷한 태거죠. 정말, 그러네. 정말 예. 마음 먹고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니, 그럼 평생을 자기의 실제 의도를 장씨 부자, 국부 부자에게 숨기느라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겠네요. 거의 뭐 절치부심, 칼을 간 사람이죠, 진짜. 나는 진짜 칼집이에요. 아니고, 예. 자, 두 번째. 행정원장을 자릅니다. 행정원장이면 총리예요. 자, 행정원장은 국민당 보수파를 대표하고 있고 전직 장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한 방에 날려버려요. 자, 세 번째, 94년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킵니다. 헤이. 그리고 이해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국민대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던 총통을 직선제로 선출하게끔 바꿉니다. 타이완에서 직선제가 됐다는 건 그냥 본성인 출신이 영원히 해먹겠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안 그랬죠 아직까지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직선제 쟁취라는 게 타이완에서는 리등이와는 칼잡이가 해결을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1회만 연임이 되게끔 못을 박아버립니다. 연임이 안 되게. 아니 한 번만 연임이 가능. 아, 한 번 연임. 두 번 할 수 있게 중임. 네, 네. 중임. 자, 국민당 보수파들은 직선제만큼은 막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딜을 냈냐면은 선거인단제를 이용한 미국식 간선제를 대안으로 냈지만 이등희가 이것도 거절해버립니다. 동네별 프라이머리. 그렇죠. 네. 거절. 자, 이미 총통궁 바깥에서는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대가 연인 181로 이제 막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리동훈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당 보수파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신의 집회가 됐네요. 예, 네,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시민들은 거의 미치고 환장하는 거, 좋아 죽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성인 출신이. 예. 네, 국민당에서 기대별 안 했는데, 이 사람 봐라? 국민당 군인도 아니었고, 우리를 잡아 죽인 아이들의 후예도 아닌 사람이. 그렇죠. 장시들의 총애를 받더니, 갑자기 개혁을 해? 그러니까 본성인 총통이 국민당 내부를 흔들어 버린 거고, 또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식 조직이다 보니까 보스한테 대들지 못할까 훈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는 하는 사이에 그냥 모든 걸 뺏겨버리는 거죠. 아, 장진거가 얘 새 보스야. 그렇죠. 하고 갔어요. 그렇죠. 간 다음에 보스한테 못 대들고 주공 점점점 하는 동안 다 잘랐다. 씨발 이거 이상한데 이러다가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해결인데 시안사변 이후에 내내 연금되었던 장쉐량을 석방합니다. 이거는 얘기를 살짝 할게요. 어제 이 시간에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네. 만주사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일본군이 열차를 폭파시켜요. 아, 더 좀 나갈게요. 네. 순원이 신해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국은 공화자가 돼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가 무너진 상태에서 신해혁명을 일으킨 난징 정부가 차지하는 중국의 영역들은 난징을 제외한 하남 지방의 국한이 되고 네. 중국은 늘 그렇듯이 통일왕조가 무너지면은 군웅할거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가장 큰 군벌은 동북 지방의 왕이었던 장장님이었죠.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참 웃긴 게 우리나라는 이걸 무조건 마적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털릴 정도의 병사 군대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마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가들이 그렇게 말한 건지 국적군이 아니면 그냥 해적이나 마적이다 산적이다 라고 보는데 중국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장제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군벌의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순원이 죽고 나서 순원의 뒤를 이었고 장제스가 광저우에 황포군관학교라는 걸 만들죠. 이 황포군관학교의 군사주임이 중국의 외상을 냈던 저우원라이 주은내고요. 네. 중공에서 큰일을 했었고 정치부 주석이 마오쩌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1차 국공 합작식이었기 때문에 황포군관학교에 국민당원, 공산당원이 모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황포군관학교에서 키워낸 젊은 군관들을 바탕으로 장제스는 북벌을 단행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중국 통일전쟁이에요. 자, 이 와중에 가장 큰 적이었던 동북의 장장님이 만주로 돌아가다 일본군에 죽어요. 장장님의 아들은 장쉐량이에요. 네. 장학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장제스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일본과 싸울 것인가 선택하는데 일본과 싸울 걸 선택하고서 장제스 군대에 투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칭하이
그리고 사천에 있는 군벌 몇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거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장제스는 중국의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산당 토벌에 나서요. 홍색 장군 장제스가 변심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하이에서 공산주자를 학살하고. 네. 갑자기 악역전환. 예. 그리고 네. 이제 대장정이 있고. 대장정이 있고. 중국은 이제 쫓겨서. 네. 이제 예난, 산시성의 예난으로 빠져들어가고. 전 아직도 그걸 왜 대장정이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장정. 대장정. 1934년부터 36년까지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피해간 행군. 이동거리가 약 1만 킬로미터, 2만 5천 리, 혹자는 3만 리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엔진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와 동물의 힘만을 이용하여 6만 8천 명에 이르는 공산당군이 이동하였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인원은 6천여 명. 역사상 인류의 최대 행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라했지만 작은 성공을 이룬 대장정을 바탕으로 10년 뒤에는 국민당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지요. 덕분에 그 알실은 오늘까지의 타이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네. 중국 사람들이 승자니까 중공이 지금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난에 있는 공산당 남은 잔당을 토벌하려고 장제스는 시안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시안의 화청지라는 곳에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과거의 당 현종이 온천지인데 모욕을 받는데 양귀비가 당 현종을 꼬셨던 바로 그 곳이에요. 그 휴양지에 장제스의 별장이 있었는데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 근데 정권을 잡으려는 쿠데타가 아니라 네. 장제스한테 그러죠. 지금 우리는 일본과 싸워야 할 때다. 우리가 언제까지 민족끼리 잔디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과 공산당과 싸울 것이냐. 제발 총통 내가 충원을 하는데 총구를 일본으로 돌리자. 합작을 이어나가자. 합작을 제2차 국공합작을 하자는 거였죠. 장제스는 공포를 느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이 제안을 수락하고 2차 국공합작에 나서고 이제 그 연대체들이 중일전쟁에서 일본과 맞서 싸우고 맞습니다. 45년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장제스는 사감이 있었는지 이 장쉐량을 사건 직후부터 연금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도 장쉐량이 연금을 풀어주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이제 정치범인 거죠.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정치범인데 네. 또 여담으로는 그 장제스의 부인인 숭메이링이 그 장쉐량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장쉐량 자체가 사진을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국 사람들 막 이름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민국 사공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 하여간. 그러니까 중화민국 사공자 중에 하나.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숭메이링이 장쉐량을 죽이면은 난 장씨 지방과 인연을 끊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 죽이긴 뭐하고 평생 감금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타이완까지 끌고 와서 계속 가둬놓은 거예요. 아, 그런. 하여간 역사적으로 보자면 국공합작의 아이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자죠. 네. 그러니까 주은내도 중국의 외상 주은내도 장쉐량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어찌됐건 그 사람이 없었으면 공산당은 토벌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중국이 정말 일본에 날아갔을 수도 있죠. 네. 예. 대신 일본과의 전세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죠. 어찌됐건 이 장쉐량이 석방돼요. 그리고 장쉐량은 7년을 더 살다가 103살을 일기로 죽습니다. 97의 연금을 부렸다는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 안에 계시던 동안에는 체조도 많이 하시고 잘 지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숭메이링하고 장쉐량이 나눴던 편지들이 책으로 출간이 됐었어요. 아, 네네네. 좋아했던 거 맞아요. 아, 90몇 살 때까지 편지 주고 받으셨나? 아, 편지 책으로 예. 나왔어요? 예, 예. 중국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전 이제 개인적으로 루신 되게 좋아하는데 네. 루신도 이제 전처가 있고 자기 제자랑 이제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 근데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은 거의 한 6권인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뭐 이제 이런 영감쟁이 뭐 이러고 루신은 이제 이 악마년 뭐 이러고 귀여워요 되게. 아하. 예. 여간에 연애는 연애고 예. 하여간 리동후이가 했던 일은 일변 뭐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역사 바로 세우기. 그렇죠. 의미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좋으면 또 요청을 하시면 또 제가 유기형을 다른 보셔가지고. 방송에서 하실 겁니다. 어 진짜? 아니 뭐 나중에 해보죠 뭐. 하나 만들어줘. 나중에 해보죠 뭐. 네, 예 알겠어요. 예. 연애 편지. 아 연애 편지 아니라 이제 열전. 열전? 예, 네, 뭐 장제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한두 시간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야, 인물, 해외 인물 열전, 인물 그러니까 열전. 국부 열전을 하죠. 아, 아 우리는 아까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아빠들 아, 아시아 가랑이 열전.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죠. 네 일성이 형도 해보고 일성이 형? 네. 안 돼.
그건 맨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한 네, 2019년쯤에. 그렇죠. 네. 아니, 뭐 좋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자, 그리고 1995년 이제 과거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맞네요. 과거사 정리예요. 네. 네. 228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사과합니다. 아, 이것도 이제 한국의 민주정부 10년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쪽 그림이 훨씬 좋은 게 이쪽은 가해자가 사과한 거죠. 그러네요. 아하, 아하, 아하. 국민당이. 아하. 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사과했어요. 공화당이 했던 일을 우리는 자유당이 했던 일과 새정치 네.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새천년 민주당이 사과했는데 그렇죠. 아까 저 열린우리당이 사과했는데 여기는 네. 국민당이 했던 짓을 국민당이 조사하고 국민당이 사과했다. 어, 정말 그림 좋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역사 해결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청산한 과거사 바로 세우기니까 다시 새누리당 또 난리 치잖아요, 지금. 공주님 같은 경우는 뭐 그 판결이 두 개 아닙니까? 뭐 이런 헛된 소식 하면서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 풀어준 노예제를 공화당이 다시 부활시키기 생겼는데 여간에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국민당 스스로가 못을 박아버리니까 현재까지도 국민당이 이제 다시 이걸 도로 바꾸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 중국이 사람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정통성이라는 것들이 또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거침없는 이 본성현 출신의 대정치인은 연임에 성공한 1996년 이후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중임제도에 의해서 연임을 했다. 네, 직선제로 연임이 된 거죠, 이제. 네, 직선제. 최초의 직선제 총통인 거죠, 이제. 일단, 직선제 연임을 본인에게도 적용시켜 놨으면 연임했을 것은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인기도 되게 좋았어요, 이 당시에, 네. 진짜로.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민주주의의 틀을 다 만드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놀랍죠. 진짜 잘한 사람이네요, 이 네, 사람. 네. 자, 1996년 타이완 독립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드디어 예. 사람들 입에서도 안 나오고 그냥 머릿속을 맴돌던 개념. 불과 뭐 장진고 시절에는 그 말을 하면 국가 반역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국신은 폰토수복이니까. 예. 네. 근데 그의 후계자에 의해서 독립. 예, 불과 6년 만에. 딱 6년 걸린 거예요, 6년 진짜. 정말 하늘에서 되게 삐졌겠네요. 장씨 부자들은. 그렇죠. 야, 저걸 믿고 내줬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분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리덩우이 아저씨는. 예, 국부부께서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어떤 면에서. 약간 장제스와 장진권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미 일기 총통 시절에 양안관계는 두 개의 동등한 실체라는 발언으로 하나의 중국 이론을 살짝 부정했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죠. 95년 5월 현직 총통의 신분으로 책을 한 권냅니다. 제목은 타이완의 주장. 이게 네. 보통 선거를 앞두지 않은 정치인이 책을 냈으면 그거는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사상가예요. 지금 95인가 6인가 그러는데 지금도 매년 책 내요. 하나씩. 지금 누가 45이에요? 리덩후이 아저씨. 그렇게 젊어요 지금? 90대예요. 아흔? 나 45이라고 해가지고. 아. 야, 그랬으면 99년에는 깜짝 놀랐네. 99년에는 26이나 26.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의 주장이라는 게 당시 유행하던 중국 분리론을 차용한 내용인데 중국 분리론. 네, 중국 각각의 문화에 따라 7개로 쪼개져야 하고 그중 7개 중 하나는 타이완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때 뭐 한참 이제 CIA 보고서도 그렇고 중국 분리설 같은 게 좀 유행하던 시기예요, 시기 자체가. 아, 네, 맞습니다. 뭐 광둥 지방이 나눠지고 뭐 티베트 칭하이 나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을 이 정도는 갈라줘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소소하게 다 가르진 않아도 그렇죠. 이 정도는 갈라줘야 되겠다. 중국에서도 뭐 난리가 났죠. 이쯤 되니까 이제 장쩌민이 빌 클린턴하고 만나가지고 전쟁 불사 선언을 하고 자, 리덩후이는 여기서 안 쪽니다. 네. 우린 날아가겠지만 홍콩 상하이 난징전도는 니네도 끝장날걸. 네. 니네 그거 경제 기반 아니냐. 거기다 산샤댐 한번 무너져 볼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산샤댐에 거리는 타이완에 출격을 하면 F-16이 급일 못 받아요.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거리거든요. 아, 가서 죽겠다. 네, 그렇죠. 근데 산샤댐에 갇혀 있는 물의 양을 따졌을 때 중국 3개주에 홍수가 나요. 그럼 거기서 사는 인구가 이미 한 2억 8천만에서 3억 5천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2차 대전에서 하듯이 급유고 뭐고 황화를 날려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거면 우리랑 한번 싸우든가. 네. 아, 중국이 쫍니다. 호전적이네요. 대단하죠, 진짜. 네. 지금까지 얘기하면 리덩우이는 정말 이제 민주주의의 영웅 막 이렇게 막 보이죠. 되게 막 여기까지 인기 없을 구석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제 와 우리한테는 왜 이런 지도자가 없을까를 탄식하는 네. 청취자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애국, 민족주의, 민주주의,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리덩후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분이 선 일본에 대한 호감이 너무너무 강한 분이에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그냥 친일파 점 딱 찍고 끝이에요. 그 사유를 167회에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얘기했지만 타이완 독립파들, 쉽게 말해서 이 본성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당보다는 일본의 지배 시절이 좀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 덜 죽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한국은 왜 일본이 싫겠습니까? 너무 죽였으니까요. 네. 뭐 배신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는데 타이완은 그래요. 최근 그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시는 띵여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정권교체 돼서. 근데 이분들 한국 기준으로는 베리 친일파예요. 베리 친일파. 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네. 이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 면만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 저는 뭐 짚을 이유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케이코 이노우의 작품을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요. 예. 자 이제 리덩우이 디스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해볼게요. 두 민족주의자 PD님들. 네. 아, 맞다. 네. 우리 민족주의자잖아. 그러니까요. 네. 일단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아이 따뿌. 네. 네. 이분의 형이. 액션에. 네, 형이 또 야스쿠니 합사돼 있어요. 심지어 합사. 예. 네. 거기 있습니다. 야스쿠니에 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뭘. 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형 형이 있는데? 그 야스쿠니. 나 마음이 약해지네요. 야, 민족주의를 지켜 지금. 야스쿠니 합사된 가족이 있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사된 데서 신의를 빼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그렇죠, 야스쿠니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네. 그냥 이제 뭐 참배했고요.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을 디스한 적도 있어요. 네. 이 야스쿠니 문제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문제지 별것도 아니어 가지고 중국이랑 한국이 나대가지고 난리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국에 있는 모든 이제 민족주의자들을 빡치게 했었죠. 그렇죠. 찾아본 기사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좀 골 때리는 게 총통 퇴임 후긴 한데 네. 조호도 분쟁에서도 일본 편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골 때린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뿌리 깊이 박힌 어렸을 때부터 배운 어떤 것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냥 이분은 외성인 싫어요. 근데 외성인 입구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조호도를 중국이 먹는 일본이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우리식 사고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렇다고 또 갑자기 또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뭐 나경원 같은 분과는 또 좀 다른 것 같긴 하니까요. 그 아까 나경원류나 그러니까 네. 그 일부 새누리당의 정치인류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새누리당 일부 정치인들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되자. 아 그렇죠. 야스쿠니에 합사되자. 라는 건데. 어머, 그 김무성 씨 아버지께서 자제분께서 야스쿠니 합사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다는 발언을 하셨다는 기사도 그렇죠. 있었죠. 리동후이의 기사죠, 기사. 아, 기사죠. 네. 리동후이의 일과 대만이 홀로 서려면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배척해야 되는데 배척해야 되는 게 중국. 가까이 써먹어야 되는 게 일본. 정도, 그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 네. 스탠스.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새누리당보다 실용주의구나, 덜 실용주의. 일부 새누리당보다 덜 친. 예, 예. 그렇죠. 실용주의죠. 맞아요. 자, 뭐, 하여간에 이거 너무 전직 총통으로서 센 발언이어가지고, 네. 타이완 외교부가 공식 반박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화나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동우이는 국민당으로부터 강제 강퇴당해요. 아, 끝은 안 좋군요. 국민당으로부터는, 국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인 거죠, 이제. 네. 국민당 정책하고 너무 반대가 되니까. 네. 어찌됐건 이동우의 임기는 2000년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선제 총통선거가 다가옵니다. 네. 리동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잠깐 까먹은 이름이 있습니다. 야당이요. 네. 이제 야당이 네.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직선제 총통선거가 다가오고 상대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은 일찌감치 타이베이 시장 출신이자 메리다오 사건의 변호인 네. 천수이벤을 후보를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의 아, 그 이름입니다. 여기서 네. 또 나오네요. 자, 뭐, 한국도 대통령이 보면 이제 자기네 후계자를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게끔 찍어 올릴 순 있잖아요, 사실. 이인재요? 뭐,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삑사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인재가요? 예. 후계자였습니다. 그쵸. 500만 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리분별이 국민신당. 그쵸. 누구한테 총애를 받은 그래. 그런가 봐. 네, 맞아요. 그런가 봐. 근데 리덩우이는 누군가의 총애를 그렇게 받은 다음에 대만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단하네. 참. 자, 아, 지금 이인재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인재 때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누가 스티커를 모아요? 자, 당시에 국민당에서는 리덩우이의 후계작감으로 가장 주목을 받던 선수는 송추위예요.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언론검열을 담당하는 신문국장 출신이자 외성인이고, 그러니까 신문국장 당시에 이제 본성인들은 그래도 이제 좀 로컬 언어로 이제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모두 금지시켜요. 중국 표준어로 된 언론 외에는 모든 언론은 이제 글을 쓸 수 없다. 네.
로컬 언어는 사용 금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 사투리, 걸... 사투리 금지. 그거를 신문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민남어나. 그러니까 네. 사투리라는 게 국민당의 입장을 표현한 말이죠. 원래 타이완 말은 타이완 말. 네. 예, 예, 예. 아, 대선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뭔가 장세동 같은 느낌의 인물 같은데요. 아니, 최근에 죽은 허문도. 허문도라든가. 네, 허문도죠. 네. 언론. 하여간, 군부독재 구역자.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 보수파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네. 리동민은 국민당 민주파에 속하는데, 이때 이제 파벌이 딱 갈리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민주파에서 두 번을 했으니까, 보수파에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상대가 리동우이죠. 자기 측근인 렌잔을 국민당 후보로 밉니다. 렌자는 민주파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빡친 제1순위였던 송추이가 국민당을 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어허. 여당이 갈리죠. 아, 여당이 갈려요. 예. 이인재 맞았네. 예, 이인재 맞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 선거는 2여 1야의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거죠. 국민당의 표가 갈린 상황에서 민진당인 청수위변의 승리. 타이완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아, 한국보다 그렇네요, 3년 그러네. 늦었네요. 예, 점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거의 다 네. 따라왔네요. 네. 초스피드. 네. 네. 진짜 빨리 따라오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그리고 민주세력의 적통인 민주진보당이 정권을 가져갑니다. 이게 2000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본성인의 편인. 예. 예. 자,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도 이게 리덩후이는 아마 지금 숭추위를 이렇게 빡치게 한 게 일부러 그런 거다. 차라리 오히려 이덩후이는 천수위변 편이었다. 그러니까 막 연설에서도 천수위변을 까긴 했지만은 사실 네. 천수위변 편이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편이었다. 그러니까. 천수빈을 밀기 위해서 일부러 숭추위를 탈당하게 그러니까 결국 리덩우이가 생각했던 미래를 가까이 오게 하려면 야당에게 주는 것이 예, 더 이상 국민당은 안 된다는 거죠. 본성인 위주의 입법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국민당을 제끼는 방식.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올마이티야? 어쨌든 같은 국민당이지만 보수파를 대표하는 후보를 네. 사퇴시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단 설이 그런, 있는 거죠. 유력한 거죠 그게. 네, 그런 전략을 짰다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지죠? 멋있네요. 자, 이제 얼후 소리를 듣죠. 알겠습니다. 네. 리덩후이라는 인물, 유피디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이티. 네. 진짜 흥미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거. 짧은 기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류의 얼마이티는 전 리콴유밖에 안 떠올라서. 상황을 나쁘게 만들긴 참 쉬워요. 오, 쉽죠, 진짜. 이게 무슨. 시스템 붕괴시킨 것만큼. 아프리카의 근현대사 같은 거 보면은. 네. 예, 한두 사람이 들어 앉아가지고, 부족말사라고, 종교말사라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그 상황에서 근대국가가 되고 발전을 못하고. 뭐 이런 건 많이 봐요. 그렇죠. 맞죠. 이디아민 뭐 이런 애들. 예. 근데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요거 특이하네요. 이 정도면 뭐 어지간한 건 까방권 줘야죠 진짜. 꽤나 특이하네요. 예. 예. 리덩후이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지금부터의 이제 한 절반쯤의 주인공 천수위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 나눠보죠. XSFM입니다. 약자가 힘을 낼 수 있게 동물이 학대받지 않게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건축물의 개발을 멈추고 방사능식품을 추방하고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일 특권층이 아닌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녹색당이 하려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당명도 안 바꾸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녹색당 녹색당이 지금 당원을 모집합니다. 02-737-1711 join.kgreens.org에서 고민을 나누세요. 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돌아왔습니다. 타이완의 민주주의의 산파 역할을 했던 리덩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천수위변도 천수위변이지만 선거입니다. 네, 비슷한 예. 얘기죠. 천수위핑 그리고 마인쭈 타이완 최초의 정권교체 이룩한 천수위변은 연임에 근데 타이완은 보면 한번 하면 연임은 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을 합니다. 이 시기분 뭐 이제 이동우 때부터 대중관계는 되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뭐 최악을 향해서 치닫는 거죠. 천수위변도 역시 본성인 출신입니다. 그 메리다오 사건 때 변호인으로 이름을 날렸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사실 이 메리다오 사건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 양반도 보험 전문 변호사여서 돈 좀 만지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호인으로 정말 비교되죠. 예, 똑같죠 거의. 예, 누구나 정말 비슷하죠. 명함 돌리고 다녔어요 이분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보험 전문이니까. 실제로 타이완에서도 천수위변은 초기에 노무현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동년배기도 하고요. 예. 자, 천수위변은 취임 즉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대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요. 타이완의 독립이란 얘기를 공공연하게 꺼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시기부터 경제력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타이완이 밀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떠오르던 용이 아닙니다. 예, 거기다가 타이완이. 결정적으로 이제 한국과의 경쟁에서 타이완이 처지기 시작해요. 이건 좀 이유가 있는 게 타이완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혹은 이제 IT 산업이 좀 위주로 성장을 했었고 네. 한국도 그런 구조였는데 우리가 배울 때 그러잖아요. 한국은 재벌 구조지만 타이완은 건실한 강소기업 위주로 네. 중소기업들이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타이완 경제의 장점을 배웠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이나 LG가 이제 대규모 공장을 증설하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이겨낼 수가 없죠 대기업을. 네. 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타이완에 거물들이 사라져가고 설상가상으로 지진까지 맞아가지고. 실제로 천수위변 시절에 타이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해요. 사실 타이완도 이제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고 원래는 이제 한국은 늘 꼴찌였는데 2004년 1인당 GNP에서 한국에 밀립니다. 뭐, 네. 뭐 지금 집권하신 분께서는 경제를 망쳤다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네. 뭐 이렇게 해야 또 이제 좋죠? 네. 아 눈치 보지 마. 아 기획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네. 이미 좀 민족주의자 청취자분들은 환타님을 싫어해요. 어차피. 저도 노무현 좋아해요. 아까 그건 얘기해야죠. 네. 네. 그때 경제는 우리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화랑을 달리고 있었다. 그나마 나았다. 예. 물론 이제 그때도 화랑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그때도 이제 뭐 네. 일반인의 삶과 뭐 이제 그들의 삶이 좀 분리되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자, 비슷한 인생 역정을 자랑하는 천수위변은 이제 엄청 까이죠. 일단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뭘 해도 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이완 같은 경우는 한국과의 경쟁 심리들이 꽤 있고 거기다 한국이 마지막 타이완의 수교국이었다가 타이완을 뒤통수를 까는 바람에 네. 거기에는 좀 약간 미움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혈맹에서 미움이 됐던 관계들. 그러니까 되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정말 복합적인데 이제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우리도 이기고 있었다. 그냥 얘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털리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타이완 사람들은. 자, 이쯤 되면 이제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상황인데. 그런데, 오묘한 정치쇼가. 네. 네. 이건 또 약간 공주님이 생각나는 장면인데, 2004년에 벌어진 12대 총통 선거에서 선거 전날, 유세라는데 천수위변을 적극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선거 전날이에요. 천수위변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총 맞은 자국으로 우통을 쑥 가서 언론에 공개하고, 여론은 이제 맞았긴 맞았군요. 예, 타이완 독립 세력이 결집을 하죠. 결국 천수위변 50.11%, 국민당 49.89%로 0.2% 차이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당이 불복해서 재검표까지 했는데 네. 뭐 그냥 차이는 좀 줄었는데 천수위변 이긴 건 맞아요. 만약에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천수위변은 졌을 거고 완패했겠죠. 예, 또 네. 재밌는 게 범인이 이 사건 직후로 자살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려요 지금도. 이 때문에 이제 천수위변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이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천수위변은 연임 시절의 비리로 인해서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총통에서 물러나자마자 구속되는 징기록을 세웠고 징역 19년형을 받았어요. 와. 그 이제 여기서는 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하셨잖아요. 해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천수위변도 병크를 쳐요. 그러니까 나는 안 자살할 거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서 거의 뭐 대차게 욕을 먹고
근데 뭐 감옥 19년 징역이고 지금 이미 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2012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옥중에서 세 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래서 되게 많이 나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어찌됐건 뭐 첫 번째 정권교체의 주역이자 대표적인 타이완 독립파의 말로가 참 씁쓸하긴 하죠. 천수이벤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어찌됐건 민주화에 투신한 집안이에요. 그 천수이벤의 부인은 장애인이거든요. 못 걸어요. 네. 근데 국민당 시절에 의문의 폭파 사건으로 이제 하반신을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수이벤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 탄 부인을 이렇게 그걸 끌고 다니면서 동정표도 모았고 그렇죠. 자기의 민주화 역정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네. 뭐 외도 부인도 비리 연루됐고 좀 안타깝게 됐죠. 이게 왜 안타까워요? 그 확실해요 비리? 뭐 본인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네. 아니 왜 그 좋은 사람들이 다들 그 맛을 보고서 미치냐는 거죠, 그냥 그런 안타까운 그런 거. 그 얘기는 안타깝다. 네. 자, 한국의 뭐 당시 비슷한 열린우리당이나 일본도 민주당이 잠깐 정권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21세기 초는 참 이상했죠. 네. 예. 그 비슷하게 보수세력으로 미친 듯이 까였죠.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아마추어리즘. 참 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아마추어리즘도 심한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씨. 97년 대선 때는 이제 김대중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썼고, 그렇죠.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썼었죠. 아 이회창 썼었어요? 네, 어, 기억 안 나는데. 어. 준비돼 있다. 저쪽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죠. 예, 정권 바뀐 쪽에서. 그건 자민당도 그랬고, 한나라당도 그랬고, 국민당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정권은 다시 뭐 당연히 국민당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이제 비슷하죠? 다 똑같아요! 예. 네. 자, 마잉주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총통직을 계승합니다. 작년까지 집권, 아, 올, 지금까지도 집권하고 있어요. 선거는 좀 이겼는데. 네. 5월 달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네. 정권이 이양되는 거는, 현재도 총통이죠, 마잉주가. 타이완은 민주화 이후에 특이하게 이제 한번 총통이 되면은 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임을 성공하는 전통이 있는데, 뭐 리동휘야 뭐 말이 국민당이지 거의 국민당 아니었고 천수입에는 그렇죠. 대놓고 타이완 독립파였고 네. 자 마잉주는 이제 어떤 모양을 내세우냐 천수입의 무모한 대중국 모험주의로부터의 극복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겠다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 것이 곧 경제 파탄의 원인이다 그렇죠 네. 타이완하고 한국이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전임인 천수입이 한국의 노무현하고 좀 비슷한 이력으로 인해서 비교됐다면 만약에 노무현의 비리를 믿는 또 정파의 분들이 든다면은 뭐 그것도 비슷하다고 얘기하겠으나 그건 뭐 전 모르겠고 네. 후임인 마잉주는 대놓고 또 이명박을 비교합니다. 네. 실제로 이명박의 747 공약과 거의 흡사한 발음에 633 공약을 내세워요. 이건 뭐냐면은 매년 경제성장 6%, 국민소득 3만 불, 실업률 3% 이하라는 뜻이죠. 아, 네. 그러네요. 호맹부 맞네요. 예. 자, 이제 까먹으셨겠지만, 이명박의 747 공약은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선진국 도약이었습니다. 뭐, 감회가 새롭죠? 네. 지금 우리 2만 7천 불이에요. 그래도 뭐, 어찌됐건 경제가 천수입인 이후로 우리가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난 이후로 이제 뭐, 이명박은 4만 불 공약을 내세웠는데, 타이완은 3만 불이었다. 뭐, 이런 걸로 또, 부심 느끼지 마세요. 자, 이때 선거가 되게 골 때렸던 게, 민진당 후보, 즉, 이제 천수이벤의 후계자로 된 민진당의 후보는, 이 사람도 그, 메이리다오 사건의 변호인 중 하나였어요. 이땐 세창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카오슝, 제2도시이자 민진당의 본진인 카오슝 시장 시절에, 카오슝 시를 흐르는 똥물의 대명사인 아이허를 재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똥물의 대명사라는 거는 뭐, 아, 왜 그럴까요? 공장이 많아서? 응, 그런 거죠. 아. 관리가 안 되는 강을 재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좀 한국의 이명박이 청계천으로 대통령이 된 걸 모방해가지고, 초기 선거 캠페인 구호가 정말 타이완의 이명박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국민당도 이제 뭐 이명박 이 모델이었고, 민진당도 이제 이명박 모델로 선거운동을 했었죠. 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뒤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명박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아무튼 뭐 이제 새창팅은 떨어졌고 이제 국민당의 마잉주가 됐는데 마잉주는 이제 대놓고 친중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반공을 국시로 여기던 외성인들과 국민당원들이 순식간에 입장을 바꿔서 타이완 독립에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친중국파가 돼버려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기에 민족을 끌어다 대면서 사상보다 피가 중요한 거죠. 네. 아, 100년 만에 국공합작. 그렇죠. 뭐 진짜로 3차 국공합작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 그렇겠죠. 당시에. 네. 아, 그러니까 대만이 된 이유를 부정하면서 국민당은 살아남아야 했군요. 대만이 되면 안 되니까. 예. 예. 뭐 하긴 뭐 한국도 이렇게 빨갱이를 때려잡던 새누리당이 지금 빨간색을 당색으로 쓰면서 여전히 빨갱이를 때려잡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마잉주의 대중국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삼통입니다. 대삼통이요? 그 전에는 소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천수위변 시절에. 이건 뭐냐면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푸젠성과의 이제 항공 우편 해운의 자유화였는데 이 소삼통이었다면 대삼통은 국가 간, 즉 전면적 교육의 허용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항공 우편 해운의 자유화와 이민 허용, 중국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거의 EU를 뛰어넘는 통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인의 타이완 부동산 구입 허용.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중에서 먹혀들 것 같은 건 중국 부자들 와가지고 타이완 땅 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게 됩니다, 얘기가. 자, 또 이때쯤 이제 그 마잉주의 이런 정책을 통일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근데 경제주권 폭인데, 얼른 듣기에는? 그쵸. 근데 어찌됐건 이제 분단된 국가에서 그 나라와의 통 큰 화해다라는 식으로 평가하시는 일부 통일론자들이 또 계셨어요. 또 그분들도 마잉주를 되게 높게 평가하세요. 네. 또 이분들한테는 천수위변이 분리독립주의자죠. 아, 에휴, 진짜 참. 예, 네, 전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여러 번 교차하네요. 예, 네, 진짜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어허. 실제로 박근혜가 이번에 그 개성공단 철수하면서 이거를 까면서 중국의 마잉주 케이스를 들이댄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중국과 타이완의 노력. 이에 대비되는 박근혜 반동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아, 이제 무슨 생각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타이완과 중국의 통일은 그냥 타이완에 무조건 흡수죠. 네. 그건 그냥 통일이 아니.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를 중국과 타이완이라고 비교하라면은 정치 체제야 뭐 타이완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규모 면에서는 타이완이 북한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네, 경제 규모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이젠 중국하고는. 예. 네. 네. 어찌 됐건 이 대삼통으로 인해서 타이완 경제는 수치상 살아납니다. 수치상 살아났다. 예, 데이터 상 살아납니다. 2010년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요. 사실 GNP 2만 불 넘은 나라에서 10% 경제 성장률은 믿을 수 없는 상태의 고성장이죠. 그건 거의 뭐 달러 환치기를 모든 국민이 다 했다거나. 그렇죠. 마약을 키웠다거나. 2011년은 조금 줄는데 6%. 자, 이렇게 유례없는 고성장을 구가한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대가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의 실제 원인이 중국 부자들이 타이완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원래 타이완도 좀 부동산이 비싸요. 거기도 뭐 땅은 좁은데 인구가 엄청 많은 데다 보니까. 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전까지 연평균 한 5, 6% 정도 오르던 부동산 값이 이 대삼통 이후로 매년 20%씩 올라요. 근데 이게 경제성장으로 잡히는 거예요, 데이터에서는. 결국 실제 소득이 가파르게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타이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2015년 통계를 보면 IMF 기준인데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 7천 불이고요. 타이완이 2만 2천 불인데 부동산 가격은 중국 자본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지금 타이완의 부동산 가격이 한국보다 40%가 비쌉니다. 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덕에 지금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헬조선이라고 부르듯이 타이완의 청년들은 귀신섬, 귀도라고 부르죠. 아. 이거는 지금 샵 IDWK로 네. 어떤 분이 링크 하나 지금 주신 게 있어요. 트윗에 아, 경향신문 기사 참고하세요라고 저한테 보낸 글인데 이게 이제 그 경향신문에서 다룬 이제 타이완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얘기, 그 귀도에 대한 얘기면서 뭐 부동산 폭등 네. 여기서도 살짝 다룰 텐데 좀 뭐 자세하게 읽고 싶으시면은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링크를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타이완 경제는 마잉주 시대에 급속도로 중국에 종속됩니다. 아. 이제는 뭐 중국이 하기에 따라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천당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네. 그러네요. 귀신섬이라는 것은 진짜 헬조선의 원리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내가 살 집을 못 구할 땅. 그렇죠. 이라는 뜻이네요. 무섭지 않은 악귀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악의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권을 탈환한 국민당은 원래 국민당이 가지고 있었던 교실을 뒤바꿔야 했고. 그렇습니다. 예. 대만이 된 이유를 저버려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대가는
대만 청년들의 미래 없는 삶이다 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고를 잠깐 듣죠.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스튜디오 숲은 선불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 스튜디오 숲의 무료 만삭 촬영으로 경험하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뭐 아로니아 열매도 크지 않는 나라에서. 사실 뭐 인구가 늘어나면 농업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캐리합니까? 하드캐리 하자면은 무역을 해야 되긴 맞는데 땅이 좁은 나라에서.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우리가 나라가 아니니 독립을 하자. 이 주장을 하다가 말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됐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것은 무역규모 감소를 뜻하는 경우가 되고 무역규모가 감소하면 당연히 표가 떨어져 나가고 그 표가 떨어져 나가자 원래 있던 보수정당이 들어와서 표를 다시 얻는 방식을 했는데 그 방식이 주변에 있는 매우 큰 나라에다가 나라의 부동산을 다 팔아먹는 방식이었다. 한번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오지요. 이건 뭐 규모만 크지 그냥 젠트리피케이션. 개발된 대만 땅을 산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진짜. 제주도는 생각 잘할 수준을 넘어갔죠 지금. 그렇죠. 아, 하여간 대만의 어맹부는 그 나라의 제도 덕분에 아, 한국 어맹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연임합니다. 해바라기 운동. 마잉주는 연임엔 성공합니다만 연임 즉시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이완의 경제 상황은 악화됩니다. 2014년 12월에는 지지율 9.7%를 찍어요. 와우. IMF 때 김영삼 수준이죠. 네. 자, 2014년 검찰이 국회를 도청하다 걸립니다. 여기도 워터게이트가 한번 나오네요. 네. 자, 그럼 검찰이 근데 왜 국회를 도청해야 할 상황까지 갔을까요? 바로 타이완과 중국은 이즈음에 두 나라 간의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하는 ECFA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참 야당과 실갱이를 벌이던 중이었어요. 일단 이게 FTA 성격을 가졌는데 왜 FTA라고 안 하냐면은 이게 두 나라가 서로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이잖아요. 아, 네. FTA라고 할 수 없네요. 네, 특수관계니까. 예. 그래서 명칭이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한자로는 양안 경제협력 구조 협의라고 쓰거든요. 네. 국가 간의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무역이라 부르기 뭐하다. 그렇죠. 자, 2008년 마잉주가 중국에 FTA를 제의하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 야 우리가 나라 간인데 무슨 FTA야 하면서 호칭을 바꿨고 2010년 양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2011년 1월부터 발효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조약의 일부 부속 조항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납니다. 아직도 발효되지 않았어요. 2010년에 양국 간 최종 합의를 했는데 2011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네. 부속 합의 조약, 특히 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미뤄져 있어요. 아, 네. 밀당이 안 끝났군요. 예예예. 예, 예.
당연히 이제 FTA 초기, FTA라고 부를게요 그냥. 뭐 FTA지 뭐 이게. 초기부터 타이완 독립한 민진당은 이 조약을 반대합니다. 일단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도 했지만 중국산이 밀려 들어오면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산 몰려오면 끝나요. 자, 중국산이 거의 모든 상황에서 타이완 제품에 비해 가격적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타이완 경제가 일거에 종속될 수 있고 이 조약의 혜택을 받는 거는 타이완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진출해서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대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 예. 그리고 모든 이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산업들은 붕괴되는 거죠. 나가리. 예, 예. 그래도 타이완은 이렇게 뭐 한국의 누구처럼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면서 난리치지 않았고 마잉조 총통이 직접 민진당 당시 대표인 현재 당선자인 차잉잉원과 TV생중계 끝장 토론을 벌이기도 해요. 직접 나와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치가 돌아가는 거죠. 여긴 진짜로 그래도. 그러나요? 예, 예. 일단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둘 다 말을 할 줄 안다. 아, 토론이 가능하다. 정치 수준은 이때쯤 되면 역전됐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네, 따라잡았네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수당이 국민당에서 본회의 직권상정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네. 이때 거의 어마어마한 공성전이 벌어집니다. 뭐 비디오 찾아보시면 뭐 4명 다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가끔 보면은 대만 국회가 싸우는 건 제일 신박하죠. 그렇죠. 예. 근데 역시 이제 한국 언론들이 진짜 나쁜 게 예. 역시 타이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싸우는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싸우는 것만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타이완 정치하면 개막장으로 아시는 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쵸? 지금 요즘 그 김종인 위원장이 여론의 흐름을 좀 잘 잡는 전략가로 원래부터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더민주당에 들어가서도 흐름을 새누리당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내의 갈등 같은 것도 좀 예쁘게 포장해서 내보내고 당내 갈등 지금 광고하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양당이. 네. 3당이 근데 세 번째 당은 당내 갈등이 진짜 심한 거고 나머지 두 당은 그냥 레슬링 하는 거죠. 그때도 언론이 보여줄 때 이유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얽힌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뭐 무슨 워딩 한 단어만 전해주고 아니 이게 신나게 싸우는 거 가지고 욕하다가 네. 필리버스터 하면서 좀 의원들이 말 같은 말 하니까 일제히 보도 안 하고 네. 진짜 참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환타님이 이제 XSFM 식구가 다 되셨어요. 왜요? 모든 탓을 언론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교시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요 명함도 파주셨으니까. 네. 조수희강 환타 대회 협력 1차장께서. 네. 예. 아무나 볼 수 없는 XSFM 환타 명함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1이에요, 1. 네. 2차장도 있다는 허장성세죠. 자, 사실 이제 이 협정은 맺어져서 이제 발효가 2011년에 되긴 했는데, 문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리던 게 부속협정인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2010년까지 이제 2010년 당시부터 계속 미뤄뒀던 문제였는데 이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경영 취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낮추고 쉽게 말해서 서비스업에 중국 노동자가 겁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완으로.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 타이완은 전자상거래, 컨설팅, 여행 서비스, 금융 서비스 같은 이제 3차 산업 중에서 좀 첨단을 날리는 쪽에서는 유리하다고 하지만 전통적인 골목 상권인 뭐 인쇄, 미용, 세탁, 건설, 뭐 양로원 업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했죠. 결국 네. 타이완이 이익을 보는 쪽은 전적으로 기업 단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고요. 타이완이 손해를 보는 거는 전적으로 개인이에요. 영세 자영업자. 그렇죠. 그냥 뭐 소득 격차 높여놓겠다. 그렇죠. 나라 못 살게 만들겠다 그냥 그런 거는. 자, 당시 이제 국민당 쪽의 경제 탱크였던 중화경제연구원에서는 부속협정의 추가 이행으로 연간 1.65%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면 민진당 쪽의 경제 탱크인 대만경제연구원은 근데 우리나라도 민주당 쪽 경제 싱크탱크가 있어요? 있긴 우리나라 있어요. 이런 거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있긴 있대요. 그 홍학표인가? 홍익표 누구? 홍익표 의원. 네, 거기 스케치북 홍종학 있잖아, 의원. 거기. 홍종학 의원. 네. 선대인 소장 쪽이 그쪽이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뭐 저도 관심이 없어서 이런 잘 몰라서. 대만경제연구원에서는 GDP의 감소는 물론 타이완 내 1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거라고. 이걸 얘기해야죠. 실제로 실업자가 몇 명일 것인가. 그렇죠. 경제성장률은 거짓말이잖아. 자, 문제는 서비스업의 규모인데 현재 타이완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 산업 전체를 FTA 시장에 던져놓는 것 같은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정의 부속협정 조인을 밀어놨던 건데 네. 이걸 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자, 그러자
대표적인 타이완 독립파인 리덩후이 전 총통이 즉각 이때도 반발을 합니다. 리덩후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조치는 중국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대만을 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적당한 표현. 예쁜 표현이네요. 예쁜 예. 표현. 역시 정치인이네요. 예. 자, 민진당과 국민당은 정당의 입장으로 보기 좀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제 민진당 내에서도 본성인 자본가들이 생겼고 국민당 내에서도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된 정당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래된 국민당의 원래 테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지도 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외성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계급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의 이름만 갖고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 완전 달라졌다. 예, 좀 애매해진 거죠. 예전에는 뭐 독립할까 말까, 중국 수복할까 말까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망할 사람, 저렇게 해서 못 먹고 못 살 사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예. 갈렸다. 그러니까 민진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협정에 반대한 입장인 건 맞는데 적극적으로 결합하지는 않아요. 왜?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 자기 당내에 있는 자본가들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눈치 봐야 되니까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 세력이자 좌파 정당인 녹색당이 총대를 맵니다. 녹색당이 등장합니다. 네, 뭐 광고를. 광고는 했나? 아닙니다. 저희 네. PPL, 그러니까 녹색당은 어디에나 이름이 녹색당이어서 그렇지 저희 지금 PPL 아닙니다. 뭐 쓰면서 느끼긴 했습니다. 네. 자, 녹색당이 총대를 맵니다. 톱질 않어. 왜 네. 반대하는가? 감독 기재가 부재하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중국이 들어오면 이걸 무슨 수로 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FTA 때 맨날 얘기했던 역진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거? 그렇죠. 예. 공공 서비스가 사유화되고 국토의 안전도가 하락된다. 3. 서비스 무역 협정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노동 착취 그리고 빈부격차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을 받아오겠다는 건 그쵸. 대만 원래 있는 사람 대만 국민들의 노동력의 임금도 깎아버릴 거란 얘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시아 및 세계의 불공정 자유무역 반대. 이건 뭐 좌파정당이 하는 얘기고요. 기본적인 좌파정당. 자, 이렇게 옥신각신한 와중에 2014년 3월 17일 입법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당 의원들이 이 부속협정을 30초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립니다. 크, 30초면? 자, 네. 상임위 통과예요. 이제 본회의 표결이 남은 거죠. 근데 문제는 당시 국민당이 의석수가 더 많았어요. 자, 본회의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때 벌어진 운동을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20대들의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젠 정말 우리나라 얘기처럼 듣게 될 것 같아요. 네, 타이완은 2001년 이후로 타이완의 20대의 실업률은 10% 아래를 넘어선 본 적이 없어요. 다 10% 이상의 실업률을 찾아 있었어요. 16년 동안. 2008년에 최하위 5%와 최상위 연평균 소득자의 소득 격차가 65배였는데 2013년에는 96배로 증가합니다. 5년 만에 30% 악화됐다는 얘기죠. 96배. 이게 소삼통의 힘이죠. 자, 그리고 대만도. 가만있어 봐. 제일 못 버는 사람이 천만 원이면 제일 잘 버는 사람은 9억 6천만 원. 뭐 한국도.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맨 꼴찌와 맨 1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하위 5%와 최상위 5%의 차이다. 그렇죠. 대만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3년 대졸자 평균 임금이 25,175위엔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14년 전, 그러니까 1991년보다 감소한 거예요. 한국보다 진짜 나쁘네요. 대졸자 초임이.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삼통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업률도 높고 이 실업을 뚫고서 취업을 해도 대졸자 초임 자체가 91년보다 14년보다 낮은 상황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값은 또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귀도인 거죠, 진짜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부동산 수준은 중국 부자들 수준에 맞춰놓고 임금 수준은 중국에서 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살 수가 없네요. 자, 이 수치를 종합해 보면 2001년 이후 청년 실업 문제는 고질화됐고 마잉주 삼통 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확대됐으며. 설상가상으로 타이완사회는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임금비를 낮춰왔고 만만한 건 젊은 사람들인 건 한국인은 예. 한국하고 똑같네요. 일반 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월스트리트 금융업자들 같은 특정 직종의 관계자들이나 중역들의 임금은 올랐어요. 자, 사실 뭐 학생운동권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타이완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20대들이 일어납니다. 네. 날치기 다음 날인 18일 400명의 학생이 경찰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합니다. 이게 이제 해바라기 운동의 시작이죠.
바로 청년운동가 황고창이 만든 암흑성 청년연맹이라는 조금 SF스러운 제목인데 이제 귀도 같은 거죠. 암흑성. 그냥 뭐 헬조선 청년연맹 이런 거 같은 거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뭐 알바연대 정도 될까요? 이만한 이렇게 뭐 이름 끝내주게 짓는 조직이 없는데 뭐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할게요. 암흑성 청년연맹입니다. 황고창. 예. 자, 국회 본회의장이 선거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경찰도 이제 국회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하는 모든 출구를 봉쇄합니다. 자, 이 소식은 SNS를 통해서 이제 국회를 점령한 400명들이 SNS를 거의 모두 했대요. 그렇죠. 일제히 올렸고, 각지에서 1만 명의 청년들이 시위에 합류. 국회를 포위한 경찰을 재포위합니다. 그렇죠. 그 국회에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그렇죠. 경찰을 포위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자. 있잖아요. 네, 그니까요. 똑같네. 예. 이러자 이제 반대는 하지만 좀 어정쩡했던 제1야당 민진당이 즉각 학생들과 연대를 선언합니다. 이것도 정말 빨라요. 하루 만에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야당 같으면 일주일 걸립니다, 이거. 이게 진짜 메리다우 사건하고 비슷한 구도. 네. 그러네. 예. 자, 경찰은 끊임없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지만 학생들은 이제 의석에 의자를 뜯어내서 본회의장이 모든 출입구를 막고 맞서는 상황이 이게 또 중계가 되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인터넷을 끊고 단전단수. 그리고 본회의장에 다시 진입을 시도하고 충돌로 인해서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아, 중계가 됐기 때문에 국회 바로 TV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몇 명의 기자가 현장 집에 성공을 하고서 본회의장의 비인도적인 상황, 단전단수 같은 화장실 사용 금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냅니다. 또 계속 이제 한국이랑 복귀를 해보는데 한국이라면 이제 이 기사가 날까 과연? 안 나죠. 아, 그러니까 답답해요, 되게. 신성한 국회를 뭐 부쉈다고 뭐 조선일보 그런 데는 나겠고. 그렇죠. 안 나죠, 뭐. 자, 결국 화장실 사용과 전기가 전기를 다시 늦는 정도의 인도적인 조치는 취해져요. 그러면 뭐 한겨레 성한용 기자 같은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야당이 지지율이 낮아지게 생겼다 이런 헛소리 나고 앉았겠지 뭐. 또 성한용 되게 싫어하시네. 그 사람 엑스맨이에요. 아, 그래요? 자, 아, 나 오늘 피곤해서 겁 없다. 자, 국회 밖에서는 각 단체, 학생, 교수, 언론, 노동조합, 일용직 조합까지 나서서 학생들을 지지한 상황. 3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는 행정원, 이번에는 한국으로 치면 정보종합촌사까지 점거하겠다고 나서지만 이건 이내 진압이 됩니다. 하여간 이 몇만 명 단위는 지금 타이완의 역사를 쭉 들어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네. 자, 3월 30일 전국적인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총통부 청사 앞이니까 청와대 앞이죠. 여기 시위대 추산 50만, 경찰 추산 17만 5천 명의 시위대가 모입니다. 대세는 결정이 났죠. 사실 이런 식으로 민심의 방향이 나타나면은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라면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게 마땅하죠. 네네. 4월 6일 입법원장 즉 국회의장이 국회로 가 학생 대표를 만나고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국회 일정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저녁 6시 400명의 전거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의 점거를 풀고 나옵니다. 이게 타이완 민주화 운동사의 길이 남을 승리가 이 순간 쓰여진 거고 바로 재작년입니다. 2014년 3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인주는 완벽하게 레임덕에 빠지면서 통치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 12월 지지율 9.7%를 찍죠. 타이완으로서는 중국과의 전면적 협력이 낳은 경제 파탄만큼 무서운 건 없었죠. 자,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 바로 중국의 군사적 점령이었어요. 아, 네네네네. 이거는 타이완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트라우마예요. 이걸로 인해서 국민당의 독재가 합리화 됐었고 그 모든 것이 계엄령 38년 58일의 계엄령도 합리화가 됐죠. 그리고 경제적인 무능마저도 네. 중국 쳐들어온다 이런 것으로 평생을 지금 국민당이 때려맞고 살았는데 자, 1980년대 덩샤오핑은 일국양제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이 일국양제에 대해서 홍콩과 마카오가 원 하나의 중국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생하는 제도를 정착시키죠. 네. 그 이게 이제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는 그리고 마카오가 중국에 귀속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원래는 타이완과의 통일을 염두에 둔 정책이에요. 홍콩이나 마카오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그리고 타이완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이후로 과연 중국은 약속을 지킬 것인가를 유심히 봐왔겠죠. 홍콩한테 어떻게 하나? 예, 곧 우리한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홍콩을 봤는데 98회를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 예. 홍콩을 봤는데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중국이. 바로 그 해입니다.
이 해바라기 운동이 이기고 나서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국회 일정을 중지했던 4월 7일로부터 딱 6개월 후 홍콩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홍콩에서 우산 혁명이 발생합니다. 뭐 세 번에 걸친 홍콩편에서 다뤘죠. 결론적으로 중국은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는 약속을 홍콩 사회에 했던 약속을 어겼고 홍콩인의 욕구를 묵살했고 시위 막판에 가서는 강경 진압을 선포했었고 중국에 직접 개입했다고 여겨진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타이완 사람 똑히 봤어요. 일국 양제의 파탄은 이제 아예 그렇죠. 홍콩은 이제 아예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네, 이제 타이완은 아직 양제는 선택할 끝났다, 수가 있는 홍콩은. 거죠. 홍콩은 네, 네. 타이완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사람들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 민진당의 당시 대표였던 차잉잉원 현 당선자는 2014년 홍콩으로 날아가 홍콩의 시위대를 격려하고 이 장면이 타이완 전국에 중계됩니다. 네. 타이완 사람들은 늘 홍콩에서와 같은 오키나와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죠. 우린 누구인가? 우린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또 하나, 무엇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지옥같은 질서 속에서 딸기세대라는 비웃음을 사던 20대들에게 또 곧 다가올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안겨주었죠. 이 딸기세대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딸기가 되게 스킨이 연하잖아요. 조직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애들이 딸기처럼 약해가지고 쉽게 물러터진다. 물러터진 것들. 아, 그러니까 요즘 뭐 애들 허약해가지고. 애들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도. 아, 그러니까 그 기성 정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아이들에게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니네 이렇게 물러가지고. 그렇죠. 이게 노력하지 않고 한국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영감들 하는 짓거리들. 이야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무시했던 딸기 세대들이 세상을 바꾼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양안 관계를 또, 새로 정립했네요. 아 이거 얘기 잘못하면 20대 계속 이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뭐 차이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쟁취하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 역동성이 나오는 단계고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쉬었죠, 그게. 그죠. 예. 예. 아, 쉬었다. 좋은 표현이네요. 쉬었다. 예. 예. 자, 2000년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민족 귀속 의식 조사를 한 걸 합니다. 아, 네. 지금부터 숫자들이 좀 나오네요. 근데 예. 뭐, 그냥 홍콩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나는 홍콩인인가 중국인인가 뭐 얘기예요. 예, 갤럽 조사들이네요. 네네. 나는 대만인이다. 그 중국인 아니다. 2000년엔 42.5%였어요. 그 다음에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고, 이건 38.5%. 나는 중국인이야. 13.6%. 아, 하나의 중국이야. 예, 대만이란 건 예, 없어. 예, 예, 예. 근데 이게, 뭐. 2007년에. 예, 쭉쭉쭉쭉쭉 갈게요, 그냥. 아, 네. 넘어가도 되니까, 이거는. 자, 2009년 정도 되면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제 18세에서 29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민족 의식을 조사하면은, 대만인이고 중국인은 아니다가, 그러니까 대만인이라는 거죠. 예, 75%. 대만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다가 15%. 중국인이다가 10% 미만으로 나와요. 대만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게 굉장히 점점 커지는 거죠. 예, 이제 올랐네요. 예. 따라서 쯔위 씨의 반응은 순전히 중국 시장이 무서워서 나온 반응이다. 그렇죠. 타이완에 있는 정치대에서 선거연구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99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대만 중국 의식 조사를 실시했어요. 네. 이 통계가 제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네. 1992년에 대만인이다라는 대답은 17.6%에 불과했는데. 2010년이 되면 52.4%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조사를 가면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6%대로 떨어져요. 이것은 6%라고 표현하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자신의 생각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생각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10대에서는 100%가 난 대만입니다. 아. 라는 일을 가진 거로 나오고 있죠. 근데 쯔위가 이거 대만 국기 흔든 거 네. 매우 자연스러운.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대만이에요. 근데 왜 다들 난리야? 그러니까. 네. 중국 시장이 무서우니까. 그러네요. 네. 그 이제 중국을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이제 대삼통에 뒤통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100%라 그러면 이거는 실로 귀도라는 단어를 설명해주신 국민당 정부의 대삼통 정책이 네. 많은 영향을 미쳤네요. 그렇죠. 예. 자, 뭐, 아시다시피 2016년 말 14대 총통 선거가 치러졌고요. 이제 뭐, 마잉주는 당연히 떨어졌겠죠. 민진당의 차잉잉원이 정권을 재탈환했습니다. 이 네. 와중에 이제 쯔위 사태가 터진 거죠. 선거 네. 며칠 전날에. 네. 근데 뭐, 쯔위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60% 정도 이기고 있었고. 맥락을 보면 이미 네. 민진당이 네, 정권을 다시 가져갈 것으로. 그렇죠.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해바라기 운동으로 인한 시민, 청년 운동의 각성.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조건에 있어서 국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죠.
마지막까지 국민당은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은 이제 민진당이 정권을 잡는 걸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아무래도. 네. 이제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떤 뭐 전쟁 불사 어쩌고 할 테니까. 자, 민진당의 정권 탈환 확실해지자 중국은 북풍 계획 비슷한 걸 기획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북풍이요? 예, 제1차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 않던 중국의 시진핑과 마잉주가 싱가포르를 날아가서 회담을 해요. 근데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간 정상회담만 하지 않고요. 양안 간 번개. 그렇죠. 예. 그 서로에 대한 호칭도 선생이라고 붙여요. 님. 그러니까 뭐 시진핑 선생, 마잉주 선생 이러면서. 에이요. 예. 네. 엄청난 이제 선물 복다리를 풀어서 국민당을 측면 지원하기까지 했죠. 네. 국민당은 중국이라는 백업이 생겼네요, 이제. 예, 확실한 백업이 생겼지만. 100년이 지나자. 예, 이제 같은 팀이 한 몸이 됐어요. 네. 예, 국부 천대할 때는 언제고. 네. 그리고 뭐 또 한국 언론들은 이제 또 차이잉용과 박근혜를 비교하면서 뭐 이제 막 예, 뭐 자, 예. 민진당의 두 번째 정권 탈환. 아, 부럽죠, 진짜. 이기도 하고 또 차이잉용의 당선에서 부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그녀의 할머니가 파이완족, 즉 선주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 본성인이자 선주민의 피를 가진. 예. 야, 이건 거의 뭐 미국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후예가 대통령이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호주에서 에보리지니. 예. 자, 정권 교체 뭐 3개월 정도 걸린 한국에 비해서 타이완은 좀 깁니다. 5월에 차이잉원이 총통에 취임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당선자 신분이죠. 1편에 나왔듯이 뭐 이제 뭐 국민당의 친일재산을 환수한다는 얘기는 뭐 그때 설명을 했고, 차이잉원은 꽤 많은 개혁 정책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좀 타이완에 지진이 나면서, 이제 IT 산업 쪽이 또 좀 힘들어지는 관계로 이 개혁이 동력을 얻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쯤에서 딱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히 이야기를 마무리한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이어질 다음 편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측 같은 거는 좀 안 하려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이제 이 시리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슬슬 이제 타이완이 좀 부러워지는 관계로 이제 배가 아파서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찌됐건 타이완 사람들에게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현재 스코어 유일하게 두 번 정권이 교체된 나라는 아니다 하더라도 타이완의 이야기, 오늘까지의 타이완의 이야기를 저수희강 환탁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거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지형 이든 아니면은 경제든 한국을 자꾸 따라왔잖아요. 네네. 프로야구도 한국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예. 이 나라는 네 개 팀으로 시작했어요. 그 지금 대만에서 대만 출신도 빅리그 진출하는 선수도 있죠. 그래요? 예. 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늦게 따라오다 보면요. 네. 먼저 앞질러 간 사람이 늦게 따라오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아, 쟤들은 요즘 처음 해봐서 그런지 한참 신났구나. 아. 딱 그거죠 지금. 청년들에 의한 시민혁명. 한국은요 그 단어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를 앞세워서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386 형들을 보고 있거든요, 노인네들. 우리 땐 뭐 했는 줄 알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는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나서서 보여주는 시민들의 힘만 가지고 정권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 겁을 주었던 경험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고 피로해 있다 그래야 될까? 남의 일이 된 거죠. 지금. 네, 그죠. 네. 우리 세대는 모르잖아요. 근데 불과 타이완에서는 2년 전에 네. 학생들 50만 명이 타이완은 네. 그 주인공들이 지금 한참 젊게 팔팔하게 회사에서 대리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방금 자영업 열어가지고 혹은 뭐 종업원 일하고 있고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중추네요, 중추. 근데 그 귀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좀 갖춰졌죠, 한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 세대의 문제는 자기 세대들이 해결하고 싶은 거니까. 게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사회에 대한 참여,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 보니까 우리나라 목소리 더 힘드네. 더 힘들어. 훨씬 더 힘들어. 예. 집값이 40%가 비싸대요. 그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근데 나와가지고 막 지금 한참 신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나 맞다가 가드 올리고 버텼는데 두 대 꽂힌 거죠. 우리는 나 맞다가 가드 올리고 한 대 꽂았는데 또 X 맞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은 거를 까먹었지. 아닌가? 그런가? 아, 맞아요. 네. 아까 그리고 또 그런 거. 아, 폭력으로 얘기해보니까 그러네요. 맞다가 말이죠. 네. 내가 참을 수 없이 맞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들 때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아, 좀 빨리 끝나자, 지금. 그 대충 때려라, 집에 가야지. 맷집도 세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죠. 네네. 제가 무슨 뭐 유도부 같은 데 있다 칩시다. 예. 웬만큼 맞아가지고 선배한테 개길 순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뭐, 한번 개기는 날이 있다 치죠? 그 승리는 영원히 가진 않더라고요, 또. 예. 사람들이 깨어나는 그날은. 예. 그러니까 계속 후배가 또 개기고 하면은 네. 언젠간 문화가 바뀔 텐데. 그죠? 네. 그럴 텐데. 누가 개기겠어요? 누가 개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 리등이 같은 사람이 군대 기준 따졌을 때 되게 많이 맞고 자라 가지고 이제 병장 달았는데 지대에서 폭력 딱 빼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진짜. 맞아요. 네, 해보면은. 맞아요. 별거 아닌데 맞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예. 리덩이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그것도 되게 신기하고 멋진데, 예. 저는 그 시기와 기회가 자꾸 이렇게 또 성경 얘기를, 타임 앤 찬스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예. 21세기 이제 2010년대 들어왔는데, 시민운동이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이제 시작하다니 대단하다. 우리는 87년에 그 주역들이 꼰대가 돼서 다 컷오프 다 하고 있는데 네 대만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땅값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축원을 보내면서 아, 오늘까지의 타이완 시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저수이강 환타께서 5시간 정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름이 바뀌나요 제가? 그렇죠. 예.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에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것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우리 이제 대만 얘기를 평상시에 가장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은 컴스테이션 사장님이에요. 늘 앉아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가면. 아, 한국 얘기를 할 땐 이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돼. 사람이 없잖아. 네. 근데 용산 전자상가에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 줘서 사람이잖아요. 직원이지. 다 직원이에요. 그리고 막 손님도 많아요. 손님 많네요 오늘. 대만에서 물건이 안 와. 스카이레이크가 값이 안 떨어져. 대만에 지진 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네. 원래 이경식 사장님의 레토릭은 언제나 우리 장사 안 된다로 끝나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의 레토릭이죠. 그렇죠. 네. 근데 용산전자상가가 가장 떨 때는 언제나 대만에서 무슨 자연재해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맞아. 대만 정부가 통화 정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때. 조립 PC 시장이나 노트북 시장이 상당히 크게 요동칩니다. 그동안 이경식 사장에게서만 듣던 대만의 이야기로만 만족했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부터 진짜 대만에 사는 건 되게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뭐, 홍콩 환타께서도 예전에 말씀해주죠. 홍콩에 사는 일도 되게 힘들 거예요. 네. 길에서 나앉아 살아야 되고, 일부 대도시화가 진행이 됐는데, 경제정책이 소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나라들은, 동남아시아 쪽 약간 위도가 낮은 나라로 가면, 네. 적도 근처로 가면 다 길에 나와 있어요. 집 없이 살 수 있는 기후가 되다 보니까 다리 밑에 나와 있어요. 그냥 도시에 와서 일하고 길에서 자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네. 홍콩의 이야기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아 그래 나더러 거기가 살려고 그러면 솔직히 살진 못하겠지. 그렇지만 대만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치 지형상 한국보다 희망이 있어 보이는데요. 뭐 현재는 그렇네요. 왠지 여행 가서 딱 이제 대만 청년들 보면은 그냥 뭐 술집사당 만나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니까요. 뭐 이제 네. 아따 고생 많다. 아. 네. 오키나와 가면은 할머니도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자살자 많은데 꿋꿋이 삽시다. 이런 얘기 전달해주고 싶네요. 예. 사실 이제 총선 전야예요.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총선인데요. 총선 전에 그냥 쉬어가는 코너라고 만들었는데 결국 또 묵직합니다. 예. 뭐가요? 뭐가요? 칙칙합니다. 아, 다 듣고 났더니 이야기 다 듣고 났더니 괜히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이야기 남 이야기로 들으셨고요. 참고 정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다음엔 선거가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유면상 PD 그리고 조수희가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